안녕하세요, 보호마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네요. 12월 30일, 이제, 2020년도 오늘, 수요일 날, 내일 목요일 날, 이틀 남은 시간입니다. 눈이 안 떠지네요, 예. 지금 창피해서 지금, 네. 이거 영상에 유튜브 올리려고요. 네. 어저께도 이제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이제 한 4시간 반 정도 잔것 같아요. 이게 12시 반, 1시에 잔것 같으니까. 많이 피곤하긴 한데요. 근데, 정말로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합니다. 왜냐면, 이 무해지 황급형, 뭐, 없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2020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이렇게 전화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피곤하고요. 추운데 또 이불 속에서 자고 싶은데, 네. 좀 많이 꼬질꼬질해 보이네요. 그죠? 네, 머리도 좀 떡져가지고.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유튜브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예, 저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좀 많이 꼬질꼬질한데, 예, 씻고 다시 나가야죠. 네, 오늘도 12시까지 일할 것 같은데. 딱 이틀 남았습니다. 무해지 황급병.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날이 딱 이틀 남았네요. 네. 제가 인나서 바로 문자 확인했는데 한 7명 정도가 빨리 상담해달라고, 가입해달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씻고 빨리 나가서 빨리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저도 정신 차려서 이제 일어나야죠. 네. 뿅! 바로 뿅하고 씻고 금세 나왔습니다. 아파트 내가 되게 썰렁하죠. 예. 아무도 없는데 좀비 한번 봐서 너무 썰렁합니다. 아무래도 6시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몇 시간 못 자고, 그 다음에 제가 차 타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술을 안 마셨는데 차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예. 마이카 어디 갔니? 아무튼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오늘이나 내일 남았잖아요. 무해지 황급형. 그래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저도 뭐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가입을 시켜드리고 좋은 상품 가입하려면 일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해지 황급형이 왜 난리냐면 일단은 보험료가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해요. 매우 저렴하고요. 예, 제차 여기 있네요. 보험왕차. 네. 잠깐만요. 차좀 열어야 되니까. 예. 표 할게. 주차 공간이 흡수하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답답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해지 황급형이 뭐 저렴하기도 하고요. 상품이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납입기가 끝나면 환급률도 높은 환급률 자랑하고요. 100% 이상. 또 하나 일단 내년부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 갑상선 납입 면제가 내년부터 없어져요. 그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은 네, 그 종수급이죠. 기사가 임산 같은 경우는 요식음, 치매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유일하게 생부 약관을 보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 빠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몇 가지 항목들이 왜냐면 수술비 보험은 워낙 손해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제가 뭐 가을 때부터 누누이 제가 수술비 보험 치면은 유튜브에 제 영상이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수술비에 대해서 많은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또 보장받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 보험은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차 가열하고 바로 회사 나가야 되니까 아까 전에 뭐 자고 있는 영상도 네, 같이 올려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이랑 좀 틀리죠. 아까 전에 머리 떡지고 했었는데 예, 근데 요즘에 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자긴 하는데 뭐 12월 말 이제 무해지 황급형도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 뭐 24시간 빡세게 일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1월 1일 내년부터도 새해에 또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지만 일단은 현실에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보험 가입은 시기는 언제 괜찮은지.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은 지금 보험이 필요로 느낄 때, 그때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적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나 올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 필요하시면 지금 가입하시고 내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발단급이라고요. 발단급이고 내년 거랑 비교하시면 올해 거 좋으시면 유지하시고 올해 게안 좋으면 내년 걸로 다시 처리하시고 가입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보험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제 영상 보시고 활기찬 하루 그리고 화이팅 하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골든벨 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뭐 우리 가족들한테도 미안해요. 예, 요즘에 계속 이번 달 내내 집에 늦게 와가지고 제가 또 애들 3명 키우잖아요. 예, 우리 이쁜 천호아준이 새야. 근데 많이 집에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밤에 잘 때만 와가지고 자는 모습만 보고 아침 새벽에 또 새벽에 나가는데 뭐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요. 저 정말 빨리 그만둘 거고요. 꼭 오랫동안 일할 거고 그리고 가입보다는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